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피치펀치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눈을 딱 감고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6월달 그리고 7월달 초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묶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그 하락세를 피할 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쯤에서는 이제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손절을 줄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뭐 대왕고래 우리 윤지 앵커가 대왕고래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는 척하면 좀 그런데 나는 대왕고래 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그게 그 소리였군요. 이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저 SKC 15만 4천 원에 매수해서 욕먹을 걸 각오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6만 8천 원에 산 사람이 그리고 방송에서 누가 욕합니까? 방송에서 욕하면 방송 못하는데 저 말이 참 거시기하네요. 일단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6만 8천 원에 샀으면 요게 정수리. 그죠? 이 종목은 저런 위치에서 사면 천하의 삼성전자도 잔소리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욕먹을 거라고 하지 말고 잔소리라고 했으면은 내가 예뻐했을 텐데 말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매수한 자리가 너무 높은데 비중 20%가 많은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을 6만 8천 원에 매수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샀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기분 안 좋을 텐데 이 주식을 여기저기서 뭐 좋다라고 하거나 대왕고 아마 이분 내가 봤을 때 그 대왕고래 얘기 듣고 샀을 것 같아요. 살 때는 좋았죠. 여기서 따라갔던 그 심정이 오히려 여기서 생겨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보통 저런 식으로 쫓아당기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밀리면은 이제 그게 싹 사라져요. 기에서 꺾이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주식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나라면 이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쫓아간 자리는 반성하고 지금은 무섭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 보여도 분명히 이거 2000 지금 종합이 2500이죠? 2500명 넘어가면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식을 살 때의 그 마음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에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추격 매수는 안 하거든요. 결론, 여기서 던지기보다는 추가 매수 고려할 위치.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분 지금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가볍게 2200명 안 넘어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자리는 아무리 못 팔아도 최소입니다, 이건. 5만 8천 원 언저리에서는 팔 수 있을 겁니다. 최소. 그리고 2200 넘어가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어제 내가 그 얘기 좀 했는데, 어제 한화이글스가 6대 0으로 이기고 있었고, 유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였고, 근데 천하의 유현진도 이게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 뒤집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야간장에 선물이 7피 이상 올라갔던 게 뒤집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화이글스 이기나요? 예.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 단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아까 올려주신 분께서 욕을 먹더라도 올려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욕이 아니고 잔소리라고 수정을 해주셨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은 잔소리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이 종목 최소한 5만 8천 원 자리를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버티시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